기통차게 맛있지. 어, 그럼 우리 꼬막도 좀 잡아가요. 꼬막 이렇게. 아, 여기다. 마음마을 갯벌의 또 다른 기통차 보물 바로 꼬막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돼. 실개와 꼬막을 가득 품은 와운 갯벌에서의 하루.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 칠개를요, 어떻게 해서 먹어요, 이제? 야, 요즘 우리 와월은 지금 한참 이 칠개 잡는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튀겨서도 먹고, 또 볶아가지고, 된장 볶아가지고도 먹고. 칠개 하면 역시 튀김. 아, 칠개가 진짜. 싱싱한 칠개에 반죽을 입혀 튀겨야 합니다. 노릇하게 튀겨주는 칠개, 소리까지 맛있게 들리더라고요. 아, 이게 고소한 냄새가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 하나 드셔보세요. 가져가 조금. 와! 여기 알도 차있고요. 네. 바삭바삭한 바닥 다 사먹는 것 같아요. 맛있다. 이어지는 별미들. 칠개와 꼬막이 가득 든 칠개 꼬막 된장국. 잘 씻은 꼬막을 삶아낸 뒤 가진 채소와 함께 버무린 꼬막 해무침.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칠개 꼬막 된장국 맛은 어떤가 한번. 와, 진짜 구수하다. 장식도 이렇게 또 싸셔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야채 해가지고. 예, 야채 같이 곁들이면 더 맛있어요. 맛있겠다. 한번 잡숴보세요. 또 다른 맛이 날 거예요. 이 새콤달콤하고 이 채소 아삭아삭하잖아요. 요즘 상추도 또 맛있어. 식감도 좋고 이 쫄깃쫄깃 탱글탱글. 와, 꼬막 진짜 맛있네요. 청정갯벌 속에 살아가는 와온 마을 사람들. 아버님, 어머님, 칠개가 보물 맞죠? 무슨 얘기입니다. 진짜 맛있네. 거짓말 아니에요. 잡잡아. 맞아요. 칠개야, 칠개야.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네, 칠개가 보물 맞습니다. 순천만 갯벌은 말 그대로 황금 갯벌이네요. 자연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걸 줍니다. 바다도 땅도 우리의 먹을거리를 책임져 주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와원이라는 이름부터 참 네. 아름다운 곳인데요. 또 우리에게 칠개며 꼬막이며 맛있는 것도 참 많이 주네요. 네. 자, 이어서요. 또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명소로 떠나보겠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올이 되면서요. 나들이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산과 바다 그리고 계곡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북 영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둠이 채 물러가지 않는 이른 아침. 지금은 생명이 움트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경계가 사라진 바다와 하늘은 시시각각 다른 색을 내뿜으며 자신의 속살을 드러내는데요. 어둠을 뚫고 부지런히 나선 이들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영덕분들이 참 부지런합니다. 저기 지금 배 타고 일 나가시는 분, 여러 가지 움직이는 모습들이 오늘 영덕에서 햇빛보다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 위에서 시작한 영덕에서의 여정.